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밤입니다. 예,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를 이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무탈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소중한 금요일 밤을 맞았습니다. 농번기도 이제 부모님 농사철도 갈무리가 거의 되었고 해서 또 이번 주는 새롭게 주문한 책들도 몇 권 와 있고 해서 또 세게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책을 한번 머릿속에 구겨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즌이 시즌인 만큼 어떤 시즌요? 예, 이제 대선 다 돼가죠. 예,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그래서 시즌이 시즌인 만큼 그와 관련된 영상들도 한 번씩 남겨보려고 합니다. 예, 홍준표에 관련된 이야기 한 토막을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을 제가 처음 알았는 것은 경남 도지사 시절에 그분의 역량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 면에서는 글쎄요, 저랑 좀 닮았다고 할까요? 제가 그분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대한 어떤 좀 깊은 통찰, 특히 위안부 관련된 그런 것들, 이영훈 교수 팀에서 반일 종족주의가 나왔을 때 보였던 반응, 이런 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광주 5.18에 대해서도 글쎄요, 좀 이런 말 하기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좀 약간 순진한 접근을 한다는 생각. 근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뭐 저는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내 잘 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뭐 다른 거 다 치우고 내 사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제시대에 대한 위안부 문제 포함, 징용공, 그 다음에 광주 5.18에 대해서 막 좋습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전략, 공학, 레토릭 뭐 이렇게 한다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한 발이라도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가는 그건 유권자의 몫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체로는 괜찮은 정치인이고 리더가 될 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준표라는 사람의 책은 그분이 내는 책이 8권인가 아마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이제 평론이라고 할까요? 했는 책이 한 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싹 다 읽었습니다. 아주 뭐 중간고사 공부하듯이 싹 다 봤습니다. 저는 이제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질 때는 그 사람에 관련된 책을 싹 보는 걸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난 뒤에 한번 제가 나름대로 살펴봤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중에 한 책인데 나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눈물과 회한의 50년 인생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만 하더라도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뭐 견출지도 많이 붙어 있고요. 되게 뭐 메모를 많이 해놨습니다. 걸레처럼 그렇게 받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전에 다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워낙 이제 읽기 쉽게 되어 있고 에세이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 중에서 60가지의 작은 이슈들을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해놨는 이제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자전적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홍준표 씨를 결정적인 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회창 씨의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대엽 사건이죠. 사기꾼. 그 사람 얼마 전에 이제 체포가 되긴 했는데 진실은 연착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연착했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약간 이분을 괴롭힌 스토리 중에 하나가 돼지 흥분제.
뭐 돼지 발정제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돼지 흥분제라는 것을 지금의 20대, 30대는 잘 모를 거고요. 제 나이에도 모르는 분들 많을걸요. 저는 시골에 살았다 보니까 돼지 발정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돼지 흥분제에 관련된 피켓을 들고 경주에도 홍준표 씨가 유세를 왔을 때도 그 회방 놓는 젊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애들의 얼굴을 제가 인상착의를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경주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걔네들이 대선 말고 몇 달 전부터 경주에 있었습니다. 성건동 여기 어디쯤에 거주하는 것 같았어요. 요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렇고 걔네들이 촛불을 이제 막 이렇게 촛불의 광기를 막 끌어올릴 때도 피켓을 들고 경주 시내 상가 길거리에 서 있고 그랬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경주역 앞에 홍준표 씨가 유세를 할 때도 그 돼지 흥분제 그 피켓을 들고 방해를 놓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궁금합니다. 걔네들에게 누가 그런 일을 주고 돈을 대줘야 되거든요. 이제 숙식을 해야 되니까 궁금한데 아마 저는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상착의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돼지 흥분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이 홍준표 씨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심상정 씨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삐지고 이렇게 하니까 홍준표 씨가 TV 토론하면서 그렇게 베베 꼬여 있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멍청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사람을 지지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 좀 하고 난 뒤에 지지를 하든 욕을 하든 이렇게 하거든요. 돼지 흥분제 이야기. 대학 1학년 때 고대 앞 하숙집에서의 일이다. 하숙집 룸메이트는 지방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S대. S대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입니다. 상대 1학년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 지방 명문 여고를 나온 같은 대학 가정과에 다니는 여학생을 지독하게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 친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다. 10월 유신이 나기 얼마 전 그 친구는 무슨 결심이 섰는지 우리에게 물어왔다. 곧 가정과와 인천 월미도에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 꼭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숙집 동료들에게 흥분제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국립 끝에 흥분제를 구해주기로 하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비장한 심정으로 출정한 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밤 12시가 되어서 돌아온 그는 오자마자 울고 불고 난리였다. 얼굴은 할퀸 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와이셔츠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사연을 물어보니 그 흥분제가 엉터리라는 것이었다. 월미도 야유회가 끝나고 그 여학생을 생맥주 집에 데려가 그 여학생 모르게 생맥주에 흥분제를 타고 먹이는데 성공하여 쓰러진 그 여학생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고 하니 깨어나서 할퀴고 물어뜯어 실패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 흥분제가 진짜였다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친구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시골에서 돼지 교배를 시킬 때 먹이는 흥분제인데 사람에게도 듣는다고 하더라. 돼지를 교배시킬 때 쓰긴 하지만 사람도 흥분한다고 들었는데 안 듣던가? 그런데 우리는 흥분제를 구해온 하숙집 동료로부터 그 흥분제는 돼지 수컷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암퇴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수컷에게 먹일 발정제를 암컷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여성에게 먹였다는 것이죠. 제가 실실 웃으면서 말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자꾸 왜 이래 나빠졌다 자꾸 그러잖아요. 세상은 옛날이 더 나빴다니까요. 훨씬 나빴습니다. 세상은 계속 좋아져 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여성관에 대한 거. 남자분들 아마 대략 자기가 숨기고 있는 스토리 한두 가지 좀 있을걸요.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이든 직접적인 것이든 이런 장난들을 옛날에 다 치고 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또는 더한 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실 웃게 되는 것이지 이 여자분에 대한 조롱이거나 앞으로도 이런 걸 하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용의 웃음은 아니에요. 장난삼아 듣지도 않는 흥분제를 구해준 것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술에 취해 쓰러진 것을 흥분제 작용으로 쓰러진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다. 그 친구는 그 후 그 여학생과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자, 이 책은요. 홍준표 씨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자기가 누가 묻지도 않는데 자전적인 에세이거든요. 스스로 과거를 돌아본 회한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누가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일기 형식으로 그냥 여기다 고백해 놓은 거고요. 자기는 서울대 상대가 아니죠. 고대인데 그 일을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왜 그 친구를 안 말렸을까? 그렇게 개고장이 장난질을 하는 친구들을 왜 안 말렸을까?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담은 책인데 내용인데 이 대선에서는 좌익들이 홍준표가 여자에게 돼지 흥분제를 먹였다. 또는 홍준표가 그 친구와 함께 가서 공범으로 흥분제를 먹였다. 이렇게 이제 몰아갔던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장난꾸러기 친구가 하려는 짓을 그때 못 말렸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검사가 된 뒤에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되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가담이 아니라 뜯어 말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홍준표 관련한 돼지 흥분제 이야기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아채 주시고 거기에 순진하게 엮여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걱정에서 홍준표 이야기 한 토막을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